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정리 15번째 시간, 믿음과 헌신의 여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천사도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꺼이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에스더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나라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여자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개의 책망을 받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나아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함께 기도를 해서 그녀에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간 후에도 서둘러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갔고 마침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후에 물러앉아서 조용히 있었고 에스더서 마지막 장을 보면 모르드개의 신분이 높아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인물들의 기도와 순교는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하였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하게 돼서 큰 상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왕비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르드개의 말대로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내세울지 몰랐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는 동족을 더 사랑했을 정도로 또한 그녀는 사랑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많은 기독교 의원들과 정치인들, 장관들이 에스더와 같이 행동을 했으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공직부패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법안이 나올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더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치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시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볼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스더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여성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만 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환경과 시련이 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왕비로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죽음과 당당히 맞섰던 에스더와 같이요. 관련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의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